그러면 다음으로는 한동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요즘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늘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있습니다. 심합니다. 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의 그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아, 그럼 그 전에는 약간 절제했다. 쇼한 이럴 때는 쇼한 거죠. 아, 그럼 이제 지금 편안한 모습. 세련된 척 하려고 애를 써봤으나 미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중이다. 아, 열심히 연습한 연기는 이제 끝났고. 네, 너무 역할이 네. 많아졌다. 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수시로 물어봐 네. 기자들이. 그래서 한동훈의 언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세력이 한동훈을 내세울 때 이미지는 세련됨이었어요. 세련된 이미지. 그러니까 막 안경 쓰고 막 네, 잘생겼다. 책 들고. 그래서 요즘 재밌는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조국이 출연한 이후로 한동훈 잘생겼다라는 기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 진짜 그렇네. 너무 중요한 데에서. 네. 놓쳤네요.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이 그리고 국힘당 안에 내부에서 정제된 언행을 강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가장 막말을 하고 있죠. 한동훈 어법에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자들의 질문에 다시 자기가 질문을 해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절차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게임을 할 거라면 제가 전화해서 이 사람 빼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한가요?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수군 가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게 공당입니까? 가방 왜 메고 있어? 백팩부터 지금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요. 백팩부터 짜증 났어. 가방 좀 내리면 안 돼? 오늘 지나가서 잡힌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아니 대답을 하라니까 자기가 기자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왜 저러는 겁니까? 자, 한동훈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요. 일단 저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요. 답을 안 하는 거죠. 왜 김건희 씨 비판을 안 하십니까? 그럼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네. 전 김건희의 개예요.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은 왜 비판 안 하시죠? 이재명은 왜 비판 안 하시죠?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기자님은 왜 이렇게 못생기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한동훈의 질문은 원래 굉장히 잘 쓰면요. 대화에 굉장히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어요. 좋게 했으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잘 조정하는 맥락으로도 쓸 수 있고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상담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의 질문은 좋은 쪽으로는 절대 안 쓰입니다. 인간성을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을 쓰는 것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질문을 좋은 쪽으로 쓰겠죠. 네. 그러나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쪽으로 쓰지를 않을 텐데 한동훈을 보면 공격적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게 많아요. 조롱왕이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을 쓴다 이런 얘기죠. 한동훈이 정말 자기 마음 생겨먹은 대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질문 많은 게 뭐냐면요.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도 따르고 싶어지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뭐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많냐. 선생님 뭐 이거 맞지 않아요? 뭐 저 잘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초등학생들 하시잖아요. 관심병 환자. 인정욕망이 강한 관심병 환자들이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그렇게 해요. 나 좀 지지해 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네. 아, 가방이나 내리고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 컨셉이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나 되게 거슬려요. 왜 계속 메고 있는 거야? 아, 얘기하다 벗어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기자들 질문 받는데 가방을 진짜 왜 메고 있지? 보통 그러니까요. 옆에 놓고 아, 내려놓고 해야지. 아, 그럼 잠깐만요. 그래서 가방 메고 초등학생 티 내는 거야. 나 초딩이에요. 가방 메고 대답할게요. 백팩 없으면 불안한 거죠. 관심병 환자다. 저 잘했죠? 네.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거. 그런 맥락의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게 하나도 없다.
한동훈의 경우에는 언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까 그 질문 좀 듣고 답변을 좀 한번 적어보고 싶긴 하네요. 아. 순간 질문 받으면 사실 기분 나빠갖고 답변은 또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저 질문들을 보면은 그냥 긍정 부정. 그렇죠. 그거 말고는 진짜 그 사람이 생각을 묻는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한동훈한테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아니요 계속 아니요 질문했을 때 아니요 계속 왜 대답은 안 하시고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 질문했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분리병 걸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친구들이 대화를 저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예를, 거는 안 보이고 남의 패를 자꾸 끌어들이고 막 해설을 해줘. 이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먼저 대답을 하셔야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꼬투리 잡는다고 해야 되나? 네. 진짜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자기의 얘기가 맞다라는 확인만 해 너는 답 적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얘기는 아예 대화가 안 네.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한동훈도 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정말 대화하기 싫은 거. 질문의 격을 떨어뜨리는 타락시키는 사실은 이게 기자와의 간담회인데 기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되게 드러나는 거죠. 네. 거의 뭐 네 얘기는 안 듣겠다. 내 얘기나 받아 적어라라는 식으로 계속 하는 건데 기자들한테 왜 질문을 하지? 자기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 지금 답을 해야 기자들한테 되는데 왜? 그럼 뭐 기자들이 앉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기대하는 거야? 습관이겠죠 그냥? 그렇죠. 네. 듣고 싶어 하는 거라기보다 이어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말을 해 막말 이제 그 언어가 떨어졌나 봐. 그래서 지금 표현을 보면은 뭐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단 세력, 조국까지 살벌한 라인업이다. 그리고 뭐 뒷구멍 공천이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것도 유명했죠.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 적도 있고요. 점점 더 막말을 하고 다니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만 골라서 막 합니다. 네. 얘는. 네. 입을 열 때마다 말이 안 되는 말만 하는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드디어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그럴싸해 보이려고 온갖 쇼를 다 했고 나름 절제한 거예요. 참으면서. 근데 이제 막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한동훈도 왜냐하면 위태롭죠. 윤석열한테 개겼다가 두드려 맞기나 했지. 총선에서 지고 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거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동훈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말들 속에서. 화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 그 이별 때마다 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있죠. 감탄사도 욕이에요. 네. 딱 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지금 뭐 방송 뭐 또는 정치 이런 영역에 나섰기 때문에 욕을 안 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욕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거의 극급으로 입에 욕 달고 사는 아이처럼 입을 열면 그런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얼마나 한동훈이 지금 마음속 분노가 큰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거고 현재 얼마나 초조하고 화가 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마음이 좀 조급하고 불안해지면 그렇게 더 자극적인 네.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쫓기듯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화가 날 일도 없고. 여유 있는 사람은 유머를 하죠. 아, 그렇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유머를 하죠. 공격을 받더라도. 네. 이렇게 조롱하진 않죠. 이렇게 막 거칠 얘기는 잘 안 하죠. 화가 잔뜩 났을 때. 한동훈이 불안한 상태가 보이네요. 지금 현재 좀 불안한 네. 불안하죠. 상태로. 원래 좀 불안한 사람인데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요새. 번외 영상을 제가 두 개 준비했는데 그냥 짧게 한번 논평하고 가시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서로 먹여주는. 왜 저? 근데 저게. 그리고 이거 깡총깡총. 지금 왜 저러는 겁니까? 그 오뎅 먹은 거. 네. 오뎅 먹는 것도 있죠. 양쪽 사람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 아 근데 하여튼 오뎅을 먹을 때 원희룡이랑 먹은 거 아니에요? 둘이서 네. 서로 주면서. 근데 한동훈의 특징은 먹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많이 젖겠다는 건데 네. 그게 뜨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뾰족한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뾰족한 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뭐 알 수는 없어요. 한동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예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 아... 그래서 생닭도 못 만져가지고 들고 다녔잖아요. 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원희룡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 나 이 새끼 나 찌르면 어떡하지? 무의식적으로 이제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럼 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먹여주냐 말이야. 아, 쇼는 해야 되겠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해야 되니까. 각자 먹으면 되잖아. 그냥 맛있네요.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저는 무리수 아닙니까? 무리수죠. 그렇죠. 저 깡총깡총은 왜 저러는 겁니까? 그 자기 그 까치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까치발 까치발을 해도 안 보여 사람들한테 자기가
까치발을 해서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뛰어야지 이제는. 아 연예인병 같은 거. 점프 점프.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 한 표 귀여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귀여워 보일 거라고 지금. 귀여워 보인다고요. 자기가 귀여워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를 분석하는 게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가져왔고 아, 여러분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왜 깡총깡총 저러고 앉았나. 자기 얼굴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자기 어쨌든 이런 크나큰 관심이 인생 처음일 수도 있겠다는 싶어가지고 맞아. 마주 만끽하고 있는 걸로도 좀 느껴져요. 네, 그만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쟤는 관중들 보여서 우한 와 하면 다 자기 보고 그런 줄 알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막 찌는 거 아니에요. 나 좀 보세요. 실제로 아,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아, 아니죠? 아니죠. 본심으로는 아니니까 그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적으로는 열나 못생겼다 생각하는데 저희 괴물같이 생겼다. 대머리에다가. 네. 근데 의식 차원에서는 믿을 수도 있어요. 잘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어, 그게 나르시즘이거든요. 네. 그런 게. 그게 고착되면은 병이에요. 이준석이랑 만날 날만 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하고 셋이 만나야 돼. 아 나르시스트 3인방? 3인방. 원희룡도. 원희룡도 만만치 않아요. 넷이서 만나가지고 그냥 나르시스트 대회. 아 넷이서 토론하면 너무, 너무 재밌겠다. 근데 다 다른 당이잖아. 나르시스트 중에서요. 네. 이 상대의 1인자가 있을 때 네. 잽싸게 머리 숙이는 나르가 있어요. 하덤나르 원희룡. 네. 원희룡. 예. 그다 한동훈. 한동훈이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 어? 이준석. 어, 사람 있어요. 나르가 있어요. 이준석 이낙연이에요. 그러니까 지겠네요. 이준석 이낙연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막 붙겠죠. 근데 원희룡은 윤석열한테 머리 숙이 조아리는 거 보세요. 네. 정말 최악급 나르시스트 원희룡으로. 알겠습니다. 자. 네.